멋지게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의상을 차려입고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첫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둘, 셋! 에어스포츠! 안녕하세요, 범앤드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기자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처음으로 인사하게 됐는데 첫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대표로 리더 정진환 씨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더맨 정진환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오르기를 꿈꿨었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더맨블랙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멤버별 개인 컷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맨블랙 10명의 단체 컷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세홍씨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잠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엄세웅 씨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엄세웅 씨입니다. 엄세웅, 더맨블랙 캐릭터 컬러는 퍼플인데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189cm의 펀치한 키에 모래워킹과 노래가 특기고요. 굉장히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열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 해볼까요? 그냥 보기에도 모델 같은 느낌이 확 나죠. 아주 멋진 완벽한 피지컬에 대비되는 섹시하지만 촉촉한 눈망울을 가진 반전이 있는 배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야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세웅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리더죠. 정진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진환 씨의 목소리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더맨블랙 캐릭터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현대적이지만 부드럽고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네, 세심한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엔 중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주어도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더맨블랙을 또 어떤 카리스마로 이끌어가게 될지 정진환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태우씨입니다. 더맨블랙 캐릭터 컬러는 레드입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의 모습과 진중한 남자의 모습을 두루 갖춘 멀티 페인더인데요. 이야, 역시 뭔가 빵 쏘는 듯한 사냥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여심을 사냥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요, 카메라 앞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 열정이 넘치는 더맨블랙의 막내 강태우 씨였습니다. 다음은 천승호 씨입니다. 더맨블랙 캐릭터 컬러는 오렌지라고 하는데요. 183cm 키에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 외모를 가지고 있죠.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네, 엉뚱하고 때로는 진지한 8차원적인 생각이 매력적인 멤버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그윽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여심을 또 공략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특기는 모델 워킹과 노래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모습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승호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정유 씨입니다. 더맨블랙의 캐릭터 컬러는 핑크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컬러죠. 순수하고 러블리한 청순남입니다. 왼쪽 바라볼까요? 아, 피아노 치는 남자 굉장히 매력적인데 피아노 연주를 특기를 가지고 있고요. 선하고 부드러운 미소년 비주얼을 가진 멤버로 웃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꽃미남입니다. 신정윤 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는 최찬희 씨입니다. 더맨블랙의 캐릭터 컬러는 옐로우라고 하는데요. 특기가 아주 많네요.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노래, 댄스, 기타 연주를 특기로 가진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돌 멤버로 활동했던 출신의 멤버죠.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 바라볼까요? 네,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해피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팬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희 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 소개합니다. 고우진 씨입니다. 캐릭터 컬러는 블루라고 하는데요.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편안하고 깔끔한 성남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죽 재킷을 입고 나왔는데요. 풋풋한 대학생의 모습, 선한 모습 뒤로는 음악과 연기에 대한 열정을 크게 품고 있는 멤버라고 합니다. 네, 하트 표시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고우진 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 윤준원 씨입니다. 더맨 블랙의 캐릭터 컬러는 그레이인데요. 아주 매력적인 컬러죠. 스마트하면서도 반항기 있는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굉장히 반전입니다. 법대 출신의 뇌생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으로 팬들을 어필하게 될까요? 굉장히 지적인 눈빛을 가진 멤버입니다. 윤준원 씨였습니다. 다음 멤버 소개합니다. 이형석 씨입니다. 네, 멋진 트레스코트 입고 나왔는데요. 더맨블랙 캐릭터 컬러는 네이비라고 합니다. 심플하고 시크한 외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언제나 유쾌하고 끼가 많은 끼부자라고 하는데요. 뭐 연기,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이형석 씨였습니다. 네, 마지막 더맨블랙 멤버 소개합니다. 최성용 씨입니다. 네, 더맨블랙의 캐릭터 컬러는 그린인데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뭔가 폼새가 다르다는 느낌 받으실 텐데요. 187cm의 큰 키에 젠틀하고 스마트한 밴디남입니다. 내면이 아주 단단하고요, 성실하고요, 솔직하고 매사에 발전이 빠른 멤버라고들 말씀을 하시던데요. 앞으로의 모습이 많이 기대가 되는 배우 최성용 씨였습니다. 네, 10명의 캐릭터 컬러와 모습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체 컷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모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마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호흡도 많이 맞춰봤을 텐데요. 포즈 연습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왼쪽부터 한번 개성을 드러내면서 단체 컷 촬영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포즈인데요. 네, 하나하나 멤버들의 매력을 보고 계신데요. 자, 소나트 한번 할까요? 네, 각자의 방식으로 소나트 보여주시고요. 네, 이번에 주변 바라보겠습니다. 더맨블랙 10명의 멤버들은요,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고자 하는 같은 꿈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평균 나이는 22.5세라고 하는데요. 아직 뭘 해야 될지 어색하죠. 가운데 바라보면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네,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보고요. 네, 오른쪽으로. 자, 파이팅! 네, 투지를 다지는 첫 출발의 힘찬 파이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기 외에도 노래와 춤, 재능을 가진 멀티 테이너 배우들인데요. 각자의 컬러가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뭐, 안녕도 하고, 토너트도 했는데,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배역을 좀 맞춰야 되나봐요. 네. 아, 이거 졸업사진 찍을 때 그 자세를 잘하잖아요. 그쵸? 파이팅! 네. 네, 아마 지금 카메라 앞에서 많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볼이 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있어요, 준비한 거? 준비한 거 이겁니까? 네. 아, 네. 눈을 가리는, 한쪽 눈을 가리는, 네, 이건 어떤 의미일지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전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팩트맨 하던 모습 같기도 한데, 네,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멤버들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